오호. The condition of the body and the degree to which it is free from illness or the state of being well.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민준이는 3편 시작합니다. 어? 뭐야?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제가 강아지한테 밥을 몇번 주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 더? 아이. 에쉿. 피드. 피드가 무슨 뜻이에요? 먹이를 주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고, I should feed는 뜻이에요. 내가 먹이를 주어야만 한다죠. 내가 먹이를 줘야 돼요. I should feed.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feed? 문장 완성.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3번만 소리내서 연습하고 오세요. 소리내서 연습하세요. 오케이.